따스한 햇빛, 굽이굽이 넉넉한 물줄기. 여기 청양에서 신성한 자연의 정기와 정직한 땀방울이 만났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군왕이었던 세종대왕이 집성한 의학서적 향약집성방. 그 속에 유독 눈길을 끄는 구절이 있다. 15, 16세 소녀가 80, 90대는 노인을 때리고 있더라. 효를 제일 덕목으로 여겼던 그 옛날, 참으로 괴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좀 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한 선비가 길을 가는데 15, 16세 되어 보이는 소녀가 90여 세 먹어 보이는 노인을 때리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괘씸해서 물어보니 그 여인이 말하기를, 이 녀석은 내 증손자인데 그렇게도 좋은 약을 먹으라고 했지만은 먹지 않아서 괘씸해서 때리고 있는 중이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이 뭐냐고 물었더니 구기자라고 대답했어요. 정월에는 뿌리를 캐서 2월까지 먹고 3월에는 줄기를 캐어 4월까지 먹으며 5월에 잎을 따서 6월까지 먹고 또 7월에 꽃을 따서 8월까지 먹으며 9월에는 열매를 따서 10월까지 먹고 이렇게 구기자를 사시사철 채취해 먹으면은 천수를 누릴 거요 했다는 전설입니다. 그만큼 구기자가 불로장생의 상징이었다는 뜻입니다. 늙지 않는 할머니의 비밀 구기자. 이외에도 구기자는 진시 황제가 즐겨 먹었다는 기록과 우리나라 최고의 의학서적인 허준의 동의보감, 중국 명나라 당시 최고의 의학서였던 이 시즌의 본초 강목에서도 빠지지 않고 언급되고 있다. 도대체 옛날 사람들은 왜 구기자에 열광했던 것일까? 원래 구기자 나무는 가지과에 속하는 낙엽 관목으로 가을에 열매와 뿌리 껍질을 채취하여 말린 것을 각각 구기자와 지골피라고 부른다. 이때 지골피는 강장제, 해열제로 쓰거나 폐결핵, 당뇨병을 치료하는 데 쓰이며 상처 치료에도 널리 사용되는 등 구기자는 오래전부터 한방에서 자주 쓰는 약용 식물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 비로소 과학의 힘을 빌어 밝혀진 구기자의 효능 또한 놀라움의 연속이다.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현대인들에게 가장 우려되는 것이 바로 간 손상인데, 구기자는 간의 해독작용에 탁월한 효능을 가진 베타인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양은 간에 좋은 약재인 인진수, 돌미나리보다 무려 12배나 달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숙취 해소는 물론 간의 상태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눈에 구기자는 놀라운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다량의 비타민C와 철분 등 각종 무기질을 함유, 성인병을 적극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구기자의 효능은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져 구기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 타임즈 기사부터 영국 BBC 방송에서 유명 연예인 마돈나가 과실 비아그라라고 불리는 구기자를 상용한다는 내용과 ABC 뉴스에서 인간이 100살을 사는데 구기자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기사까지, 구기자가 새로운 항산화 식품이자 건강식품으로 자리 잡았음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구기자는 예로부터 장수보약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약 제 중에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만약에 간 기능이 감퇴되면은 시력이 급격히 약화되는데
그 간 기능을 보호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약시가 온다든지 시력에 감퇴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시켜주는 데 있어서 구기자만큼 좋은 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이 약 속에 드는 여러 가지 영양물질들은 피부의 그 탄력을 유지해준다든지 미백을 또 빠르게 해준다든지 주름을 제거하는 데도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장복하는 사람은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과 확실한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가 복용하면 혈당을 내리기 때문에 당뇨 치료제로 또는 그 보조약으로 상당한 유의성이 있습니다. 알려진 효능보다 잠재된 장점이 더욱 무궁무진한 구기자. 이러한 구기자를 키워내는 곳은 바로 다름 아닌 청양이다. 한국의 알프스라 불리는 칠갑산. 하늘빛을 닮은 청정호수 청장호. 청정자연을 병풍삼아 이름마저 푸르른 청양. 특히 이곳 청양에서는 1500여 호가 150여 헥타르에서 400여 톤의 구기자를 생산하는 등 전국 최대, 품질 최고의 구기자 명산지로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이를 인정받아 지리적 표시제를 획득하였다. 구기자 재배는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키우는 관행 재배와 비닐하우스 등의 비가림 재배로 이루어진다. 이때 비가림 재배는 탄저병의 발생이 적고 무농약, 유기농 재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많은 농민들이 상용화하고 있다. 보통 구기자는 전년생 가지를 전부 제거하고 줄기를 묘목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를 삽수채취라 하며 2월까지는 모든 작업을 마쳐야 한다. 구기자는 그 종묘로 가기 때문에 영양체로 이렇게 번식을 해요. 영양체로 번식하는데 이 영양체를 이제 우리는 삽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삽수라고.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곧 이제 밭이 이제 땅이 얼은 것이 풀린단 말이죠. 풀리는 즉시 이제 바로 밭을 꾸며가지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많이 못 나가. 채취된 삽수는 정식하기 전까지 배수가 잘 되는 흙에 마르지 않도록 잘 묻어 보관한다. 이렇게 마르지 않게 얼어버리니까 이렇게 묻어놓으면 거의 안 마르거든요. 생명이 움트는 계절 3월이 되면 두둑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구기자 농사가 시작된다. 이때 땅속의 온도, 습도를 높이고 잡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두둑에는 비닐 피복을 한다. 그 위에 길이 15cm가량의 삽수를 50cm 간격으로 심어 삽수 정식을 마친다. 각자 그렇게 하라고 돼? 이때 헛굴에는 잡초 방지를 위하여 검정색 부직포를 까는데 이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재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친환경 구기자를 만드는 비결이기도 하다.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친 구기자. 이때 농가에서는 어린잎의 구기순을 따기도 한다. 구기순은 맛이 좋아 흔히 나물로 먹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기능성 성분인 베타인 함량이 높아 근골이 튼튼해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구기자의 또 다른 수확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흘러 5월이 되면 구기자에는 자라난 가지를 잘라주는 적심을 한다. 그 꽃 화방이 나오라고 이게 하는 거거든요. 해줘야 이제 더 크질 않고 옆에서 이제 가지가 나오면서 꽃이 나온다고 지금 꽃대가. 지금 아이가 앉혀주면 그냥 계속 크기만 해요. 이처럼 적심은 구기자의 개체수와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며칠간의 시간 간격을 두고 두세 번 반복해야 한다. 햇살로 뜨거워진 돼지를 식히고 농부의 땀을 식혀줄 빗줄기. 이 빗줄기가 그치고 나면 드디어 수확의 계절을 알리는 보라색 나팔이 세상에 얼굴을 내민다. 여린 듯 내민 얼굴 사이로 길고 조그맣게 존재를 알리는 구기자. 이제 구기자가 빨갛게 빨갛게 붉은 빛으로 물들기 시작한다. 청양 구기자는 우리 맑고 깨끗한 우리 칠갑산 기슭에서 100년 넘게 그 재배해온 그런 귀한 작목입니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세계 각국에 수출을 해서 세계인들의 건강을 지키는 그런 그 구기자였는데, 저질 저가의 중국산이 몰려오면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근에는 우리 청양 구기자가 중국산보다도 베타인 함량이라든가 비타민 C 함량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벌써 그 유럽에서도 그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청양 구기자 많이 드시고 건강에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동안 햇볕의 사랑을 독차지한 선홍빛 구기자. 그 도도한 자태를 뽐내기나 하듯 구기자는 한 손 한 손 일일이 사람의 손길을 거쳐 수확이 된다. 정성스레 걷어들인 구기자는 과육이 두껍고 부드럽기만 하다. 시원한 물로 단장을 하고 다시 건조의 과정을 거치면 구기자는 비로소 우리 앞에 첫 선을 뺀다. 자연이 주신 최고의 선물 구기자. 그 중에서도 청양 구기자는 친환경 고품질의 구기자로서 차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은근한 향을 뽐내기도 한다. 애인 같은 맛이. 이외에도 청양 구기자를 이용한 다양한 음식들은 맛과 향에 뛰어나 소비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전통 명인의 손맛 구기주. 구기주는 우리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우리 쌀로 빚은 누룩, 그리고 몸에 좋은 구기자, 각종 한방 재료까지 한 대로 넣어 맛과 영양을 더한 청양의 특산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행복한 사람들의 건강 지킴이 청양 구기자. 그러나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지금 이 생육 자체가 워낙에 저기 약해요. 연하거든요, 색이. 엽색이. 윤희. 예, 질소가 많이 있든 뭐 어떤 성분이 많이 있든 간에 빨아당기지를 못하는 상태예요, 지금. 이를 위해 청양에서는 청양구기자 가공협회 및 충청남도와 연계한 청양구기자 시험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 청양구기자 시험장에서는 신품종 및 재배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지속적인 수요 창출을 위한 가공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충남구기자 연구회원들과 협력, 친환경 구기자 생산 기술 체계를 확립하는 등 청양 구기자의 명성과 명맥을 유지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외에도 청양에서는 대학 교수진과 연구인력 중심의 특화사업단을 조성, 구기자 재배 농민의 애로점을 개선하고 구기자의 사업화, 명품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저기 모기 물린 거 있잖아요. 강제로 이제 하나. 아, 그 벌레네요? 네, 꽃나랑이죠. 나아가 매년 9월 구기자 축제를 개최. 우리 땅에서 자란 우리 구기자를 알리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로장생의 명약 명품 청양 구기자는 월등한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효능은 물론 안전하고 깨끗한 재배 과정으로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지리적 표시제 임산물 제11호에 등록되었고 올해는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구기자에 대한 관한 모든 권리 등록을 완료하고 품질에서나 안전성 등 모든 면에서 명실상부하게 구기자는 청양산이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품종, 더 나은 품질을 위한 연구개발로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구기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양 구기자를 많이 사랑하시고 복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줍은 새색시 마냥 조그맣고 발그레한 구기자. 그 안에 푸른 하늘, 맑은 물을 담았습니다. 건강한 행복을 담았습니다. 신이 만들어준 자연의 선물 구기자. 지금 청양에서 함께합니다.